李承浩得冠军时候才12岁，恐韩症。Number One 是陈晨旭九段嘛。李承浩他称为石佛。其实我最喜欢的一个棋手倒是李昌镐，是神的地位吧。李昌镐之后呢，又是那个李世石，又是一个天才少年。14명中한 명을 뽑아 우승을 놓고 경쟁하다. 결국 5천만 명중 선발된 한 명의 한국 선수에게 친다. 이건 지난 30년간 자주 있었던 일이다.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똑똑할까?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부지런할까?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난감한 질문이다. 바로 왜 한국 선수들이 계속 세계 재패를 하느냐는 것이다. 중국의 한 바둑 토론실 글, 주목할 건 이번 농심배 대회 초반에 작성된 글이라는 점입니다. 글 작성자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글은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조훈현은 나이가 들자 이창호를 훈련시켰고 더욱 뛰어난 인물이 된 이창호는 돌부처로 불리며 10년간 세계 바둑계를 장악했다. 누구든 그를 이기면 큰 영광이던 시절이 있었다. 이창호가 은퇴한 후 많은 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제 우리가 앞설 수 있는 시대이겠지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무자비한 인물, 통산 14번의 우승을 차지한 소년 이세돌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李昌镐之后呢又是那个李世石又是一个天才少年 이세돌이 은퇴하고 엄청나게 어려운 그 시기가 끝나나 했는데 갑자기 신공지능이라는 별명을 가진 신진서가 나타나서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농심배 3국지 토너먼트가 진행 중인데 신공지능이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 선수가 아직 4명이나 있지만 누가 감히 최종 승리가 우리 몫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작성자의 한탄 속에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모 포털에서 한국 바둑을 검색해보면 여러 연관 검색어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당연한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바로 한국 바둑은 왜 강한가 입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보면 관련한 수많은 자료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앞서 보신 대로 또 중국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소식. 신진서 선수가 농심 신라면배에서 기적의 6연승으로 한국에게 4연속 우승컵을 안겨줬습니다. 네, 기사 신진서 정말로 인기가 많습니다. 실력뿐 아니라 특히 그 성품 이야기가 많습니다. 상위권만 보면 한국 예쁠만한데 대체적으로 평균 실력을 놓고 봤을 때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상위권 선수들이 그걸 좀 분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저부터가 이제 중국의 많은 강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처음으로 진심으로 신공지능을 좋아하고 존경한다. 사람됨이 겸손하고 조금도 떠벌리지 않는다. 마음이 물결처럼 고요하고 누구도 비하하거나 모욕하지 않는다. 과거 돌부처 이창호도 그랬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지. 불가사의한 16연승 행진이구나. 선수들이 낙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석불신공 신진서를 모범으로 삼아라. 교만과 조급함을 경계하고 연구에 몰두해라. 첨단 기술을 보조수단으로 기회를 향상 중국 바둑의 영광을 쟁취해내길 바란다. 바둑은 한국인들에게 끌려다니는데 앞으로는 모든 경기를 취소하고 매일 로봇과 겨루는 게 낫겠다. 이것도 우리의 전통 문화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기지 못한다면 계속 훈련하고 남들을 인정하는 수밖에. 한국 바둑은 왜 항상 천하를 우습게 내려다보는데 그 작은 한국보다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를 우리 중국은 그런 기사들을 배출해내지 못하는가? 체력의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문제인가? 우리 바둑계 고위층들이 깊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네, 앞선 바둑 토론실 글의 결론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 선수들 팀에서 1대5, 중국 선수들만 놓고 보자면 1대4 상황에서 올킬을 거둬버린 기적의 현장, 충격 속에서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의 흔적들이 그들 포털 곳곳에 많이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보신 대문 최상단에 박혀있는 글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 바둑은 왜 그렇게 강할까? 한국은 인구나 면적에서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음에도 바둑에서 한국은 중국을 압도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세계 챔피언의 수로 따지면 확실한 우위를 점한다. 그렇다면 한국 바둑은 왜 그렇게 강한 것일까?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똑똑할까?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부지런할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먼저 지능의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모두 105 정도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IQ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구가 훨씬 많고 바둑 인구도 훨씬 많은 중국에 자질 있는 선수는 더 많을 거라고 믿는다. 근면함을 이야기하자면 한국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롤모델이 된다. 이창호, 박정환, 신진서는 그러한 근면함과 노고에 있어 거의 최고점에 있던 사람들이다. 신진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대국을 치르고 어렸을 때부터 그 삶은 바둑뿐이었다. 중국 바둑 선수들을 보면 가끔씩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자랑한다. 열심히 해야 상대를 이길 수 있다. 과거 정보가 부족한 시대에는 타고난 재능이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의 발달과 다양한 학습 자원의 발전으로 재능의 입지는 줄어들고 근면함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AI 시대에는 이 점이 더 뚜렷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시스템이 최종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재능과 노력 모두
성적에 큰 영향을 주지만 결국은 훈련 시스템이 최종적인 결정 요소가 된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혁신과 신기술 탐구에 관한 열정은 중국 바둑 커뮤니티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이창호 시대, 당시 한국에서 이창호만 막강한 게 아니었다. 당시 한국의 4대 천왕은 모두 최고의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오랜 기간 동안 중국 선수들을 이길 수 있었다. 그들의 도장 시스템은 기본 기술이 더 탄탄하도록 만든다. 그들은 한국 연구회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플레이어들을 모아 집단 연구를 할 수 있다. 각 단계의 변화를 철저하게 연구한다. 이후 중국은 한국의 도장 시스템을 도입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이 한국 선수들에게 많이 승리한 이유는 이 시스템 설립이었다. 신진서를 필두로 한 한국 선수들은 AI를 배우는 데에도 거침이 없다. AI 전문 연구소를 설립해 선수들을 지도하기도 한다. 중국은 오랫동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AI 훈련에도 딴 마음을 품었다. 국내 리시엔하오가 AI 연구와 대국을 통해 바둑 실력이 크게 향상되자 다른 괴상한 기사들은 그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손가락질하기까지 했다. 결론적으로 재능에 있어서는 우리 중국인들이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나 근면함에 있어서는 전통이나 문화,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중국 선수들이 변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보된 더 강력한 훈련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수준 높은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 其实我最喜欢的一个棋手倒是李昌镐，这神的地位吧。我欣赏的倒是李世石，年轻人应该有创新啊。他那款，他霸屏了世界冠军第一，十年。现在最厉害肯定是申正旭，韩旭是肯定申正旭了，这个不用说了，目前为止，世界第一。那柯洁跟申正旭他俩谁厉害？目前肯定是。 인구 5천만의 한국 바둑, 왜 그렇게 강력한가? 역시 또 인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 전개가 아니겠습니까? 네, 축구 이야기에서 자주 보는 패턴이죠. 축구, 바둑, 게임 모두 졌다. 축구는 심지어 같은 급도 아니다. 어디가 문제일까?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한국 스포츠가 가진 절약의 비결이다. 바둑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종종 한국 스포츠와 연관을 지어 바라봅니다.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신기하고 또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합니다. 월드컵 예선, 중국 남자 축구를 볼 때마다 네티즌들은 10억이 넘는 인구의 중국에서 제대로 된 축구팀을 구성할 1억 명 중 한 명꼴에 선수 선발도 못한다는 걸 답답해한다. 바둑도 마찬가지다. 14억 명 중 한 명을 뽑아 우승을 놓고 경쟁하다 결국 5천만 명 중 선발된 한 명의 한국 선수에게 진다. 이건 지난 30년간 자주 있었던 일이다. 이창호 17관왕, 이세돌 14관왕, 조은현 9관왕, 한국의 이 3명은 지난 30년간 40번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 1940년대 한국의 바둑 인구는 2-3천 명 정도였다. 그러나 2013년경에는 무려 1,500만 명에 이르렀다. 한국인 4명 중 1명이 바둑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바둑에 관한 한 많은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건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바둑을 더 좋게 만들고 더 번영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다. 한국 바둑이 중국보다 강한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보시듯 그들 글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체, 도대체, 그들의 답답함을 잘 느끼게 해줍니다. 최근 중국이 일련의 개혁을 통해 많이 따라잡았지만 과거 1988년부터 2005년까지 17년간 중국이 3번 우승할 동안 한국은 39번의 우승을 가져가기도 했었다. 다들 한 번이라도 반성은 해봤는가? 한국 선수들이 더 집중력이 강하고 프로정신이 더 강하다. 그렇게 이창호 같은 전설적인 인물이 탄생한다. 그리고 한국 기사들이 일반적으로 절정기가 더 길었다. 조은현은 반백이 넘어서도 세계 챔피언을 차지했지. 중국 기사들은 일반적으로 조로하는 편이다. 중국인의 근성이 일반적으로 한국인보다 약하거든. 바둑뿐 아니라 많은 스포츠에서도 그래. 어쩌면 바둑은 한국에서 일종의 휘장이나 상징, 문화일지도 몰라. 중국에서는 돈과 명예, 이익, 게임, 주택대출을 갚는 방법이지. 중국 바둑의 두터움, 한국 바둑의 날카로움이라는 말이 있지. 한국인들은 헌신적이고 근면하며 끈기 있고 집중력이 있거든.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가치관 문제야. 축구 하나만 봐도 잘 못하는데 다른 건 뭘 잘할 수 있겠어? 바둑은 오히려 현재 다른 종목들에 비해 잘하고 있는 거지. 한국인들은 뼛속까지 도끼가 있는 것 같아. 인구로 따지면 뭐든지 우리가 1등이어야 하겠지.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또 있겠어? 다이빙. 한三国围棋哪国最厉害？八二年代的时候，应该是日本最厉害。如果仅从成绩来看，目前可韩国略占。韩国呢着重培养尖子棋。 상대에 대한 인정이 선행되면 발전을 할 수가 있죠. 두터운 기사층을 바탕으로 분명히 중국도 다시 우위를 점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 바둑계도 이번 기적의 우승에 안주하고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들 말대로 스포츠나 예술, 그리고 바둑,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인물들의 탄생, 인구수를 고려하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분명 뭔가가 있긴 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씩 해보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규정 내리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